아, 진짜로. 네. 진짜로요? 진짜로 JYP가 직접 보내준 사진.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게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진짜 진영이 형이 사주는 거예요? JB,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지금? 아니요. 진짜죠? 네. 네. 그런데 아무거나 해요?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게임을 통해서 무슨 게임? 1등 하신 분에게만 와. 그 개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유겸이 받고 싶은 선물 몇 개 필요한 거? 옷장 서랍 이런 거 어때요? 괜찮아요? 어, 좋죠? 유겸이는 개인 옷장. 자, 우리 진영이. 전 노트북. 아, 노트북. 만약 게임을 다 이기면 진영이는 그냥 PC방인 거예요. 야, 멤버들하고 PC방 가자고 나한테 와. 자, 뱀뱀. 캣타워. 네? 캣타워. 지금 고양이가 아직 타워가 없어서. 고양이? 네. 아, 그래도 아주 소박하네요. 그냥 타워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캣타워. 고양이다. 자, 우리 이번에 영재. 공기청정기요. 공기청정기. 몇 평짜리? 네? 60평짜리 되는 거. 아, 60평에 살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다 퍼지라고. 오케이. 자, 마크. 오, 어려워요, 이거. 어? 저 고향 가야 되지 않아요? 항공권? 오. 아, 우리 그때 항공권 타가지고 샘킴. 아, 샘킴. 샘김이가 그 CF 왕복 항공권을 타갔어. 왕복. 와. 고향 가자 그럼. 네. 좋다. 그럼 다음에 저 휴가 때 LA 가는 비행기표. 아, 항공권. 좋습니다. 자, 잭슨. 잭슨? 저는 현금. 헌금이요? 헌금 하시고. 헌금? 자, 헌금이랍니다. 다른 분 다 헌금 하겠습니다.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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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쿠폰. 쿠폰. 쿠폰? 쿠폰? 뭐, 전국 중국집 이런 거요? 쿠폰, 쿠폰. 저는 그냥 컴퓨터로. 컴퓨터. 아, 지금 몇 개를 선물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몰라요.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자, 마지막으로 결정자. 하나, 둘, 셋. 신발이. 신발. 네, 신발. 신발, 고급신발. 고급신발. 자, 제이비는? 저는 그냥 악기. 제가 원하는 음악 장비. 악기 어떤 거, 어떤 거?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케이. 제일 좋은 거. 아니면은, 모니터 스피커라든지. 모니터 스피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제범이 음향 장비, 진영이 노트북, 잭슨은 신발입니다. 신발. 너무 많이 썼는데. 뭐 몇 번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는 거야. 신발 글씨가 너무 작아. 신발. 네. 마크는 항공권, 뱀뱀은 캣타워, 영재는 공기청정기, 유겸 옷장. 아, 죄송해. 진짜 죄송해. 마지막으로 제가 백박스 휴지로 갈게요. 신발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거 같아. 아니, 백박스 휴지를 어디다 놓을 건데? 50박스로 갈게요. 50박스는 어디 놓을 건데요? 집에요. 집 어디요? 자기 방에. 이거 왜 그래? 저도 바꿔도 돼요? 뭐야? 저도 컴퓨터로 돼요. 컴퓨터로? 전 물티슈로 안 돼요. 물티슈까지? 잭슨, 샤워 안 하고 물티슈로 닦아요? 왜 많이 쓰세요? 왜냐면 항상 편의점 가서 사는 건 너무 귀찮아요. 50박스, 물티슈, 50박스 오케이, 휴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다 정해졌습니다. 쇼미더 JYP카 갓세븐 아가세에게 응답하라. 아가세에게 응답하라. 갓세븐 팬클럽의 칭이 뭡니까? 아가세. 아가세입니다. 아가세들과 갓세븐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준비한 미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새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네. 새소리를 따라하면 돼요? 네, 새소리를 따라하시면 되고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아, 꼭 따라해서. 따라하면 왜요? 근데 네? 무슨 기준으로? 게임이 저희 기준입니다. 아,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저희가 준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새소리를 때 뭐 동작이라든지 뭐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네. 심사위원은 홍준이와 대준이가 되겠습니다. 아, 네. 자, 새소리 들려주세요. 아, 이거 잘하는데. 까마귀. 나 까마귀 못해. 자, 우리 유겸이부터. 시작. 까마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잘 모릅니다. 자, 뱀뱀. 이런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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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시부야에서 본 것 같아요. 시부야. 네. 진짜 까마귀. 네. 또 뭐 없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아, 너무 막상. 다음 세도 있어요. 다음 세도 있어요. 아, 네, 했네요, 저. 어, 진영이 잘해. 박국이 도전하실 분. 어, 자, 영재, 영재! 부엉인데요? 아, 부엉 좀 와요. 배워주지 마요. 배워주지 마요. 우리 이름 왜
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강훈 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열정이 앞서는 건 아니야. 진영이, 진영이 열정만 보여주면 됩니다. 저희는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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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저는 이렇게 약간 몰라.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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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좋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 감동은 없었어요. 근데 좋았어요. 다음 사연 보자. 다음 사연. 이게 어떻게 이겨?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소리가 안 나요. 아, 좋아. 자, 딩동. 아, 비둘기 할 수 있어요. 아, 비둘기 손을 안 짚죠? 네. 이거 뉴욕에서. 네. 좋습니다. 아, 내가 제가 마로니에서 마로니에 공을 좀 봤던 비둘기예요. 저 미국 비둘기 한번 좀 미국 비둘기. 디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군요. 네. 우리 이따가. 네. 우리 이따가. 아, 좋다. 그런 비둘기 못 봐요, 저 이거. 한국이랑 달라요. 자, 잘 봐요. 도망가. 자, 한국 비둘기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한국 먼저. 파고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지막 세입니다. 어려운 세 가지, 어려운 세. 마지막 세. 아니, 치열합니다, 지금. 아, 임룡! 이러고 뭐야? 임룡? 대학기 때 제가 봤어요, 대학기 때. 네. 이번 대결의 우승자는 뱀뱀! 저 캣타워 타는 거예요? 어, 뱀뱀 탔어요! 캣타워 하나 탔습니다, 지금. 인증샷. 다음 대결입니다. 쇼미더 젤라빅가 가슴은 급식체 콘테스트. 어? 급식체? 뭐야? 아, 이거 이음 거네. 급식체 알고 있겠지, 급식체.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급식체 컨테스트를 지금부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보고 정답을 외치고 정확하게 뜻을 얘기하는 분에게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유겸이는 저번 제제프 티켓팅에서 고르는 자리마다 이선좌가 떠버리는 바람에 팡타라고 용곡 누불 틀렸다. 팬들 사이에서 이런 것을 덕계못이라고 한다. 저 이선좌 팡탈 롬곡 옴늪 덕계못 요걸 이제 조합을 해서 뜻을 알려줍니다. 롬곡 옴늪은 뭐야? 주연해보세요. 여러분들 해서. 자, 영재. 유겸이는 저번 제제프 티켓팅에서 고르는 읽으면서 해요. 고르는 자리마다 네? 모르겠어요. 정답은 알고 외친다는 뜻이거든요. 이선조가 뭐죠? 자, 제비. 네, 유겸이는 저번에 제제프 티켓팅에서 네? 고르는 자리마다 예약자가 떠버리는 바람에 광탈하고 엄청 눈물을 흘렸다. 진짜? 거의 잘했어요. 거의 잘했어요. 자, 영재. 유겸이는 저번 제주 티켓팅에서 고르는 자리마다 예약 자리가 떠버리는 바람에 광탈을 하고 슬픈 눈물을 흘렸다. 예약된 자리가 맞아, 맞는 건데. 맞는데 저 말을 풀어야 됩니다. 이제 줄임말이죠, 줄임말. 아, 제발. 깜짝이야. 아, 이 정도만.
제발 들어볼게요. 네, 유겸이는 저번 조개풀 티켓팅에서 고르는 자리마다 나 뭐 생각했지? 영재! 유겸이는 저번 제자프 티켓팅에서 고르는 자리마다 이미 선택된 좌석이 떠버리는 바람에 방탈하고 슬픈 눈물을 흘렸다! 이미 선택된 좌석 그리고 광탈 이미 선택된 좌석 그리고 광탈 폭풍 눈물 근데 또 저기 덕계 못 유겸이는 저번 제자프 티켓팅에서 고르는 자리마다 이미 선택된 좌석이 떠버리는 바람에 광탈하고 폭풍 눈물을 흘렸다. 그렇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이런 것을 덕후는 개를 못한다. 라고 칭한다. 정답입니다. 0대 1점입니다. 아주 박진감 넘쳐. 저게 아니 와 저거 눈물이 몸늪이 저거를 이렇게 우와, 뒤집어 보면 폭풍 눈물이 덕후 멋있네. 야 나 저건 몰랐다. 덕후는 개를 못한다. 자 왜요? 왜요? 이거 좀 이거 너무 잠깐만 이거 외국인한테 좀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일단 좀 뒤에 계시다가 저 친구들이 어느 정도 맞췄다 싶으면 거기 치고 들어가. 그럼요. 주워 먹으면 되죠. 주워 먹으면 돼. 이거는 센스입니다. 센스. 자 다음 문제 갓세븐 세이범은 내주월 뭔 말이야? 내주월도 연류 대박인데 노래. 진영부터 와요. 갓세븐 세이범은 비주얼도 리얼로 대박인데 노래까지 완전 명곡이래. 명곡이라 올해 대상은 늦었습니다. 네, 갓세븐 세 앨범은 비주얼도 리얼로 대박인데 노래까지 완전 명곡이라 올해 대상은 확실하다. 갓세븐 세 앨범은 비주얼도 리얼로 대박인데 노래까지 완전 명곡이라 올해 대상은 빼졌습니다. 갓세븐 새 앨범은 비주얼도 리얼 대박인데 노래까지 완전 명곡이라 올해 대상은 확정 갓세븐. 아직 뜻은 맞아요. 뜻은 맞아요. 비주얼 리얼 명곡 어허. 대상 어허. 100%. 100%. 빼박 켄티가 빼박은 한글이고 켄티는 영어입니다. 자, 뺄 수 없어. 아닙니다. 빼박 있잖아요. 팩트! 그 뜻입니다. 이미 끝났어. 들어봐. 이미 끝났어. 저 진짜 알아요, 제발. 뺄 수 없이 박힌. 아니에요. 베스트! 빼가 박혀 할 수 있어. 진짜 많이 쓰는 말인데. 가세븐 새 앨범은 비주얼도 리얼로 대박인데 노래까지 완전 명곡이라 올해 대상은 빼도박도 못하는 가세븐이다. 빼도박도 못한 느리 아닙니다. 하나 틀렸어요. 자, 못하게. 뭐라고? 못하게. 뭘 못하게? 와, 진짜 이거. 빼도 못한. 가슴의 새 앨범은 비주얼도 리얼로 대박인데 노래까지 완전 명곡이라 올해 대상은 빼도 박도 못할 가슴이다. 뭐라고? 못할 수밖에 없는. 가세븐 새 앨범은 비주얼도 리얼로 대박인데 노래까지 완전 명곡이라 올해 대상은 대상. 야 너 한국 사람이야.
갓세븐 새 앨범은 비주얼도 리얼로 대박인데 노래까지 완전 명곡이라 올해 대상은 떼도 박도 못하게 떼도 박도 못하게 떼도 박도 못하게 형제 갓세븐이다. 떼도 박도 못하게 형제 갓세븐이다. 캔트는 영어. 지금 이중 무정이었잖아요. 이중 무정. 캔트가 떨어졌다.